다음 단계는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 포기서가 문제가 모르시는다고. 대상자들을 불러서 변호사도 참석하게 하고 물어봤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벌으셨어? 제가 20년도 나오지 않고 공개한 20억 정도 되는데. 20억? 돌아보니까 그래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좋죠.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추궁이 이어집니다. 그걸 찾아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텐데요. 더 해야죠. 그 돈 다 투자자들 돈이란 말이에요. 피해자들 돈. 그 돈 찾아줘야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수사해야 될 사람은 많고 찾아야 할 증거도 많고 벌써 10개월이 넘도록 수사대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네, 힘들고 고되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의 도움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은 기업들도 당합니다. 경찰 영역 22년 한원희 경위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수사팀이라고 전문적으로 그 이런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나라의 어떤 기술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를 잡는 건데요. 네, 최근 중요한 사건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재를 빼돌린 브로커를 잡았습니다. 직업소개라는 어떤 정상적인 직업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술자들을 몰래 빼내고 있었다는 것이 소문으로만 있었지 직접적으로 브로커를 잡힌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처음입니다.